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회 펭수로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작은 아들이 자신의 형을 때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영우는 자신의 명패가 생겨 기분이 좋다. 영우와 같은 자폐인 동생이 만취 상태의 형을 사망케 한 사건을 맡은 명석과 영우는 의뢰인을 만난다. 의뢰인은 영우의 행동에 못마땅해하고 명석은 작은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엄마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영우한테는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점심시간, 영우와 준호는 같이 밥을 먹는데 영우는 아빠가 사준 김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서도 고래의 귀를 쭉 늘어놓는 영우.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준호. 명석과 영우는 피해자인 작은 아들 김정훈의 등장에 긴장하고 큰 덩치를 보고 놀란다. 사고 난 날에 대해 물어보지만 김정훈은 자해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영우는 소란스럽다. 집에 가서 아빠에게 자폐인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다. 아빠는 영우의 어릴 적 얘기를 해주며 피해자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영우는 어렸을 때부터 겁을 좋아해 겁주문을 얘기하면 울음을 멈췄다고 한다. 다음 날 김정훈을 만나고 펭수의 인사와 노래로 관심을 끈다.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김정훈은 또 노래하자고 하지만 영우는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답을 해야지 노래를 해주겠다고 설득한다. 죽는다, 하지마 라는 말만 반복하는 김정훈. 영우는 혹시 형이 죽으려 했냐고 물으면서 생각이 떠오른다. 부검 감정서에 목에 흐릿한 자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형이 자살 시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엄마는 그럴 일 없다며 기분 나빠한다. 김정훈의 다른 질문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네 뿐이다. 다음 날 김정훈의 집을 방문하러 준호와 함께 나선다. 그런데 준호의 후배를 만나고 준호 옆에 영우를 보더니 아직도 장애인 봉사단체인 나누리를 하고 있냐고 묻는다. 영우는 애써 태어난 척 앞서 길을 걷는다. 김정훈의 집에 도착한 후 준호와 영우는 그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다가 책장 위에 노끈과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된다. 명석은 부모님을 불러 큰아들이 작성한 다이어리를 공개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자살 시도하는 형을 동생은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영우에게 너도 똑같은 자폐이면서 뭘 아느냐고 화를 낸다. 준호는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인다. 영우는 집에서 해당 사건의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보는데 자폐에 대해서 안 좋은 글뿐이다. 동료 민우가 펭수춤까지 추고 의뢰인 사건을 못 맡았다며 놀린다. 이때 김정훈이 직접 택시를 타고 한바다를 찾아온다. 택시기사는 김정훈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영우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택시비를 주고 택시를 보낸 후 명석은 영우에게 김정훈의 어머니가 올 때까지 함께 있으라고 한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러 왔고 재판에서 큰아들 자살 이야기를 꼭 말해야 하냐며 한바다에게 변호를 맡기고 싶어 한다. 펭수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영우에게 마음을 연 김정훈.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검사가 자폐증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 말고 또 있다며 영우를 지적하는데 명석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판사는 계속 심문하라고 한다. 증인석의 정신과 의사에게 영우의 자폐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려는 게 아니냐며 따진다. 그 후 사무실에서 영우는 죽은 피해자의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직접 줄을 매달고 목을 넣으려는 순간 준호가 나타나 함께 넘어지는데 등부터 떨어지는 이유를 알게 된다. 야릇한 상황이 연출되고
회를 거듭할수록 둘의 관계가 더 짙어지는 분위기다. 영우는 명석을 찾아가 부검감정서에 갈비뼈 22개가 부러진 이유를 설명한다. 형을 구하려다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무죄 성립을 밝히기 위해선 큰아들의 자살 시도를 숨길 수 없다며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는 정훈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며 진행해 달라고 한다. 단, 영우 없이 재판을 해달라고 말한다. 영우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명석은 한선영 대표에게 의뢰인을 설득해달라고 하지만 중요한 고객이니 다른 동료 변호사인 장승준에게 맡기자고 얘기한다. 장승준은 법의관의 증언에 따라 형의 갈비뼈 골절은 낙하하면서 부러진 흔적이고 판사는 김정훈의 심신미약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상황을 물어본다.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김정훈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한다. 김정훈의 부모님은 영우에게 고맙다고 얘기한다. 영우는 승소했어도 자폐의 편견에 씁쓸하다. 결국 사직서를 준비하고 짐을 가지고 떠난다. 주연 못지않게 주연들의 연기가 좋았다.